안녕하세요, 유한정입니다. 광주 지식 데이터 산업 데모데이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만나보기 위해 저는 지금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CGI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데모데이는 IT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의 투자 피칭과 투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참여하는 기업들 만나보시죠. 싸이, 겨울연가, 박지성.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한류 열풍이죠. 지금 제 옆에는 물류 관련 소프트웨어로 한류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주식회사 UBS의 이종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UBS, 회사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회사는 2005년도에 설립해서 수출입 관련 물류 소프트웨어를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나요? 네, 저희가 2005년도 설립하고 나서 2008년부터 지금 국내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시스템을 주력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제 그 중국 쪽을 기장해서 그 한류 상품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해외 수출이면은 뭐 구매 대행 이런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구매 대행과 다르게 네. 이제 중국 우리나라 한류 상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역구매 대행 서비스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 해외로 구매하는 그런 대행 업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UBS만의 어떤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그 국내 대체적으로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수입을 위주로 해서 구매 대행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는 이제 한류 상품에 편승해서 우리나라 상품도 중국이나 기타 해외에서 많은 인지도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국 현지나 그 우리나라 해외 유학생을 통해 활용해서 글로벌 셀러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전개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 상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존의 구매 대행 서비스를 역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기존보다 훨씬 간편하고 좀 전문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거네요? 네, 이제 해외 소비자들이 한류 상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구매 절차나 어떤 편리성 이런 모든 면에서 저희는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그런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서비스하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UBS의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은 중국에 있는 구매 대행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중국을 겨냥해서 이제 많은 어떤 글로벌 셀러를 확보해서 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믿음과 도전으로 열어가는 새로운 세상, UBS의 이종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